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야당이 어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은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덜커덕 특검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인데 그 과정을 수사하는 데서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 또는 대통령이 개입했다 하는 이런 의혹을 놓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최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고 하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특검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악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의 이것이야말로 야당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군대에 대한 정치의 부당한 간섭은 결과적으로 안보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것은 특검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니까 이게 과다하게 부풀려진 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가리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에 해병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계기로 나중에 일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윗선의 위압에 의한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게 이게 야당 주장입니다. 야당 주장.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작년 7월 30일 임승근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지금 법에 따르면은 이 경우에는 수사권이 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일단 사망한 사건,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할 수 있겠죠. 조사는 해가지고 그 조사한 상황을 경찰에 이첩하는 건 좋은데 그 조사한데 누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든지 하는 그 사안을 적는 것 자체가 이건 월권입니다. 이건 수사 일부거든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하면 안 되죠.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조사.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자기의 판단 없이 넘겨야 됩니다. 거기에 혐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경찰이 할 일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국방장관이 이 결재를 안 했어야 됩니다. 이때 법무참모를 불러가지고 이래도 되느냐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스크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결재를 받았는데 그 이튿날 이종섭 국방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를 적시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당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강행하자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우선 항명을 한 겁니다. 이거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적법한 지시입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수사다. 이거 수사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를 경찰에 넘겼던 것을 되찾아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했던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등 혐의로 보직을 해임하고 그를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군사재판에 회부할 거 있느냐, 해임할 거 있느냐, 이건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항명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면 몰라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월권적 수사를 한 겁니다. 이후 해병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승근 1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에 다시 이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 누가 혐의가 있고 누가 혐의 없다는 것은 이런 걸 기재하면 안 되죠. 그냥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주는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도 또 임승근 1사단장을 제외한 해가지고 1사단장을 마치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뒤죽박죽이 된다 이겁니다. 박 대리 측은 외압에 의해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여기에 외부단체가 정치권이 끼고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경로설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커졌습니다. 박 대령은 군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국방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군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당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짙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이런 걸 가지고 해병 사단장까지 이렇게 혐의를 걸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좀 화를 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화는 또 정당한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사단장과 같은 지휘관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군 통수권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한 것도 해병대 수사단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이첩한 것은 월권이라고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방장관이 박 대령의 월권 행위를 방치했다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최종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만 행사하게 한 것 등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 사안에 관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초 결정이라든지
이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